안녕하십니까. 백승주입니다. 오늘은 완연한 봄 날씨입니다. 주변 환경이 어수선하지만은 계절은 역락없이 봄이 깊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아침 성착취, 동영상 제작 및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범죄 혐의자에 대한 경찰청 포토라인에 세우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검찰개혁 차원에서 지난 연말 포토라인이 없어진 걸로 됐었는데 경찰청에서는 오늘 이 혐의자에 대한 그 포토라인을 세운 바람에 언론에 이와 관련해서 보도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나름의 어떤 법적 판단을 통해서 유권 해석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좀 관심이 있을 거라 봐서 감히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24일 검찰이 법무부 규정을 이유로 조 씨에 대한 촬영이나 중계를 허용하지 않은 것과 달리 경찰은 그를 언론 포토라인에 세웠습니다. 그냥 어저께 검찰에 출두했고 오늘 아침 경찰에 출두해서는 이 혐의자가 포토라인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들은 검경이, 검찰과 경찰이 이 포토라인 세우는 것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다라는 그런 기사를 송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어저께 이 혐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는 건 조국 사태 이후에 바뀐 법무부 훈령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법무부 훈령 개정 전 검찰은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국회의원, 치안감급 이상 경찰 공무원, 정당 대표 및 최고위원, 자산총액 1조 원 이상의 기업 대표 대해서만 실명을 공개했었습니다. 또 피의자의 소환 또는 조사 사실이 알려져 언론에 의한 촬영 경정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될 때는 포토라인을 설정해서 이들을 세우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26년 동안 유지되어 온 포토라인 관행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시작하면서 검찰개혁 차원에서 이 훈령을 개정해서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 개정 시행됐습니다. 이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검찰은 수사과정 일체에 대해 촬영, 녹화, 중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언론이 포토라인 설치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이에 조 전 장관과 부인인 전 동양대 교수는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수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아 시중에는 소위 황제 소환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개정된
법무부 훈령은 검찰에만 해당될 뿐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됐었습니다. 당시 경찰청장은 검찰에서 포털라인을 폐지한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같은 수사기관 내에서 다르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그런 의사 표시를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경찰청 훈령에는 여전히 포토라인 설치에 대한 규정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찰청 훈령에 따르면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언론에 의한 취재를 허가할 수 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안전사고 방지와 질서 유지를 위해 언론이 촬영을 위한 정지선, 즉 포토라인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 와중에서 지난해 10월 경찰청이 황창규 전 KT 회장을 비공개 소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양현석 YG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 1월에는 성폭행 혐의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은 가수 김모 씨도 마찬가지로 포토라인에 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청이 이런 원칙 없는 조치에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 수석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대한 범죄고 모방 범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별백계 차원에서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 즉 공개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자신의 어떤 그 관련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고인이나 피의자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될 수 있다. 공개 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검찰에서 공개되지 않았을지라도 어떤 그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청 그 훈령이 개정으로 해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세워지지 않음으로써 피의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지만은 조전 장관과 그의 부인을 비롯해 울산시 경제부시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법원 및 법원 앞 포토라인에서 모습이 찍히는 뭐 그런 그 사례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검찰에 의해서 포토라인을 세우는 것이 금지됐지만 어떻든 재판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그 모습이 촬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범죄 혐의는 같은데 준사법기관인 검찰에서는 작년에 검찰개혁 차원에서 특히 인권보장 차원에서 포토라인을 설치하지 않고 반면에 경찰의 경우는 행정관서이고
물론 대통령이 임명권자라는 점에서 경찰청 훈령이 그대로 존속이 돼가지고 포토라인이 설치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소위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무시 내지는 일관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경찰에서는 당연히 포토라인 세워도 되는 논리가 합당한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헌법에 의하면 범죄 혐의가 있어 검사에 의해서 기소되어 법원의 어떤 그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 피고인일지라도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는 무죄 추정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적용되는 한 인권보호 차원에서 포토라인 제거를 하는 것이 없다면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더욱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범죄 혐의가 있었을 뿐이고 정식적으로 입건된 것도 아니고 아직 검찰에서 공소 제기가 되지 아니한 소위 형사 사건의 피의자의 신분의 경우라면 검찰청 훈령이 개정으로 인해서 어제 검찰에서는 포토라인에서 세워지지 않았고 오늘 아침 경찰에서는 세워진 것, 뭐 거꾸로 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저만이 아니라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그런 생각이 미쳐지리라고 봐집니다. 물론 이번 사건의 경우는 대통령께서 강력히 하명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나름의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헌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고 혐의 경중에 비추어 보건대 아직 경찰의 경우는 수사 초기 단계라는 점에서 오히려 여기서는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고 검찰 쪽에서 포토라인을 설정해서 세우는 것이 어떤 그 상식에 비추어서 좀 합당해 보이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행 경찰청 훈령에 의하면 수사 경찰 차원에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언론에 의한 취재를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정황 단계에서 물론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99%일지라도 정황 단계에서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떻든 범죄 혐의 입증 절차가 완료된 것도 아니고 검찰에서 기소되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재판 절차를 거쳐서 소위 그 형사 피고인으로서 유무죄 여부가 확정되는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이나 검찰 훈령에 의해서 검찰청 훈령에서 포토라인을 없애는 것하고
경찰청 훈령이 살아있어서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 시각에 따라서는, 관점에 따라서는 뒤바뀐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낮은 단계의 경찰청 훈령에서의 이 포토라인이 없어지고 어느 정도 혐의가 짙어진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포토라인을 설치하는 것이 좀 맞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특히 통치권자가 경찰권을 마음대로 행사하여 국민 생활을 마음대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소위 경찰 국가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통치함에 있어서 사법권이 행정권이나 입법권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법국가이고 우리나라가 인권을 존중하는 법치주의 국가이자 인권은 어떤 경우이든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면 포토라인 설치 훈령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감히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관점에 따라서는 제와 다른 그런 시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떻든 이번 사건 사례는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앞뒤가 맞지 않은 제도개혁 상황에 비추어 인권을 누구보다 보장해야 할 경찰 행정 절차 단계에서는 포토라인에 세우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포토라인을 배제하는 것,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한번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이든 특히 헌법적 관점에서 인권은 존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형사 피고인으로서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물론 강력 범죄이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내부의 어떤 그 합의 절차에 따라서 언론에 공개되고 포토라인을 설치해서 소위 그 일벌백계의 의지를 보임으로써 어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나름 일리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떤 그 인권 보호 차원에서 본다면 제 개인적 관점에서는 경찰청 앞에서 포토라인 세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검찰청 앞에서 포토라인을 세우는 것이 헌법이 해석 취지라든지 대한민국이 어떤 그 국가적 어떤 추구하는 어떤 그 이런 국민에 대한 어떤 배려적 차원에서 그렇게 가야 맞지 않느냐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여러분한테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반대되는 입장일지라도 저를 욕해 주시기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헌법주의자, 법치주의자로서 인권의 어떤 존중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